Hello, saya Jason. Bururung. Sekarang jam 5 dan satu jam lagi teman-temanku akan datang ke rumahku. Karena hari ini aku ajak sahabat aku dan mau organize pesta makanan Indonesia. Mereka makan banyak. Iya, makan banyak. Jadi aku harus masak banyak. Ayo, langsung mulai makan. Belum datang, tapi udah capek, capek banget. Amore dera. Amore. 야, 채연이가 1등이다. 1등, 아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수다라마 뛰다 버릇도구. 준비했네, 준비했어. 수다라마 뛰다 버릇도구. 수다라마 뛰다 버릇도구. 많은 분들이 열화와 같은 그런 요청을 해주셨어요. 황치지 마세요. 저번에 진짜 맞아요? 최근 비디오에도 히라 언제 출연하냐고. 수다라마 뛰다 버릇도구. 채원이 언제 출연하냐. 아직도 뭐 얘들 이름도 기억하면서 나와달라고 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빠르. 빠르. 이미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짧게 자기소개만 해주세요. 헬로 다야 히라. 헬로 다야 채원. 헬로 다야 혜민. 헬로 다야 아름. 뾰로롱. 채원이 커닝페이퍼 다 보이는데. 채원. 오늘 여러분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잖아요? 네. 원래 집에 초대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먹는 음식이 뭐예요? 떡볶이! 떡볶이죠. 오늘은 제가 떡볶이의 인도네시아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아빠를. 오늘 음식 이름은 스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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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음식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비주얼 쩐다. 인도네시아의 그런 향신료 향은 별로 없나 봐. 젓가락, 젓가락. 이 스블락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 그 중에서 내가 오늘 준비한 거는 조금 매콤한 스블락이야. 매콤, 좋아. 나도 매콤. 너 먹잖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맵찔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렇게 맵지 않은 그냥 살짝 매콤한 맛있다. 5단계 가능한데. 야, 진짜 나 5단계 가능한데? 웃기지 마. 가능하잖아. 아니. 빨리 대급하시고. 국물 있어. 국물 떡볶이야. 아, 근데 뭐 하자는 거 아니야? 뭐야? 떡볶이 같아. 맛있어, 맛있어. 이거 떡이야, 떡? 아닙니다. 그거는 끄르뿍이라고. 그거를 튀기면은 튀긴 과자가 되고 이렇게 넣으면 쫄깃쫄깃한 맛은 너네 혀에 되게 익숙한데 안에 들어가는 거 하나하나 보면은 좀 생소한 것들도 있지 않아? 이게 뭐야? 그거는 아니 아니 먹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먹어도 되긴 한데 끈주루라고 생강 종류야, 생강 종류. 아, 이거 감자떡처럼 생겼는데? 그거는 찔록! 쫄깃쫄깃한 거 안에다가 소고기 그 고명을 넣었어. 진짜 맛있어! 이거는 되게 이거는 그 떡이야? 그것도 끄르뿍의 종류야, 끄르뿍의 종류. 아까 튀기면 그거 된다는 거 아니야? 그냥 먹을 우와!
진짜 맛있어. 너무 한국 음식 같아서 신기할 정도야. 응, 맛있어. 쫀득 완전 쫀득쫀득해. 진짜 맛있다. 이건 그럼 국민 간식이야? 인도네시아 국민 간식? 국민 길거리 음식.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안 맵지 별로. 매운데? 까르보 불닭 정도. 난 딱 좋아, 지금 맵긴.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매웠는데 부모가 고추를 뺐어. 잘했다. 이거 또 매우면 덜닭 정도 될 것 같은데 불닭은 나도 매워가지고. 이거 너무 쫄깃하고 맛있어. 뭐가 제일 맛있어 너네들은? 딸 이거. 모자 같이 생긴 거. 모자. 아 이거? 오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어. 나 맞아 이것도 맛있어. 나 이거 2번. 다들 너무 몰입해서 드시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 진짜 많이 먹었어. 현지에서 먹으면은 이거보다 좀 짜. 내가 이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 입에는 좀 짜가지고 오늘 만들 때 너네 입에 맞춰가지고 좀 덜 짜게 만들었거든? 완전 우리 입맛이 좋아. 짜기가 딱 좋아. 맥주도 딱 좋고. 너는 이걸 만들면서 우리가 먹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좋아할 거라고 아니. 생각했어. 왜 인도네시아 음식 중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향이 나는 그런 게 있잖아. 쟁꿀같이. 근데 이거는 내가 처음 먹었을 때도 약간 오 이거 한국 떡볶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거 맨날 떡볶이 시켜 먹는 너네들이 이거 먹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 밥 말아 먹어도 맛있겠다. 역시 한국인이야. 리필 돼요 리필? 될 줄 알았는데 밖에서 애들이 다 먹었어 이미. 아. 면역 검토에 많이 남았다. 이 소세지 하나만 주면 안 돼? 우리가 더 많이 먹었다. 이건 그러면은 가격이 얼마 정도에? 길거리에서 이제 토핑 안 고르고 딱 한 그릇 먹는 거는 한 1,000원, 2,000원. 컵 먹기 스타일? 역시 맛있는 거는 누구 입에나 똑같다. 그치? 굳이 거기 있는 스파게티면 먹는 거. 진짜 맛있다고요? 라빤. 아직 라빤. 라빤 다 드셨네요. 네. 라빤. 라빤, 라빤. 아직 라빤. 여러분 근데 페이스조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첫 번째 음식이에요. 두 번째 음식도 엄청 유니크한 음식 기다리고 있어요. 고고고. 일단 우리나라 떡볶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어서 땀이 흐르고 있어요. 땀 없다고요? 되게 익숙한 맛이 나서 나는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고 특히 그 동그랗게 생긴 쫄깃쫄깃한 게 아주 맛있다고요. 뭐야? 야, 이런 게 시간이야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덥고 맵다. 잘 안 와. 떡볶이랑 버릇뜸은 저는 이거 음식 진짜 맛있게 먹었고요. 먹는 속도 보셨죠? 얌얌얌얌얌얌얌얌 진짜 맛있어요. 최고! 왜 내가 부끄럽지? 먹기 전에 약간 좀 매운탕 냄새가 나가지고 매운탕. 약간 매운탕 소스 같은 그런 맛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한국 떡볶이처럼 약간 맛도 비슷하고 해서 되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고 맛있어요. 먹기 전에는 이 정도로 매울 줄은 모르고 막 아까 5단계, 5단계 난리 쳤는데 1단계? 응, 1단계. 아주 적당해요. 되게 맛있고 보기보다 매운맛에 놀란 지금까지 하리지선 유튜브 찍으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 1등. 우와~ 너희는? 나도 이거 1등. 뭐야 너네 저번에 른담을 그렇게 나 얘 2등. 그냥 그 장조림 오, 그거 진짜 맛있어. 장조림 핫비. 른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1등. 난 이거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거 없어 나 지금. 아, 땡기다. 오늘 준비한 이 스블락은 너네들이 하도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내가 한번 만들어 본 거고 두 번째 음식은 최근에 내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여행하고 왔거든? 거기에서 배워온 음식입니다. 정확히 현재 막 구현한 거 맞죠? 음식이야 음식이야. 짜증나지? 노력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거는 너네가 딱 먹으면은 아니야 먹기도 전에 보자마자 어? 이거는 한국 음식이랑 되게 다르다 라고. 아, 다르다. 오, 나 이런 거 좋아. 나 이런 거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 좀 걱정되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